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무자동화 기본 개념에 관한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해서 풀어보도록 할까요? 1번, 사무자동화의 광의적 정의에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좀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문제 답을 암기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애매한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특히 무슨 산업기사나 기사 쪽으로 갈수록 표현이 정말 애매해요. 이것도 답인 것 같고 저것도 답인 것 같고 국어시험 있죠? 국어시험 치는 것 같이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얼마나 잘 암기했는가 보다는 그 출제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어를 잘 찾아주셔야 돼요. 문제에서도 또 보기에서도. 여기 보시면 광의적인 정의라는 것이 핵심어죠. 사무자동화의 광의적인 정의. 그런데 여기 보시면 뒤에 또 가장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이 단어 굉장히 좋은 단어거든요. 왜냐하면 두 개가 답이 될 수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4번이라고 했다가 또 3번이라고 했다가 막 찍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두 개가 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를 우길 수가 있어요. 가장이라는 단어를 넣어놓으면. 그래서 출제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가장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면 야 요거 잘 생각해야 되겠다 라는 느낌 가지시고요. 가장 큰 개념을 찾아주시면 돼요. 사무자동화에 대한 개념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개념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 거죠. 보기를 보시면은요. 가번, 나번, 다번, 라번 보셨을 때 사무자동화 기기의 도입, 증가하는 사무비용 절감, 사무실 구조의 개선과 효율적인 정보의 활용 다 사무자동화 함으로써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시면 전사적, 장기적 관점에서의 사무 생산성 향상과 창조적인 인간 능력 개선. 어때요? 무슨 뜻인지 확실히 몰라도 야 이거 굉장히 더 다른 것보다 큰 개념이고 더 좋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답입니다. 그래서 라번에 답이 되고요. 2번 사무자동화의 발생 배경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뭐예요? 알맞지 않은 것, 틀린 것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발생 배경이 아닌 것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오피스 부분의 저생산성, 그렇죠? 생산성이 낮다. 그래서 더 높은 생산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 사무 근로자 및 문서의 감소 추세. 어이구, 어때요? 문서는 점점 그 양이 많아집니다. 정보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처리해야 되는 또는 만들어내야 되는 또 저장해야 되는 문서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정보산업으로 발전 및 확대가 되었고 정보화 사회예요.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급진적인 발달 추세.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사무자동화 시스템에 기대하는 것은 목적 실현입니다. 다음 중 사무자동화 시스템의 목적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무자동화 시스템의 목적이 뭔데요? 중요한 목적. 생산성 향상이잖아요. 그럼 보시면 욕구의 다양화에 대처하고 처리의 신속화와 정확화, 처리의 투명화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비정형적 업무의 자동화라고 나오거든요. 비정형적 아니에요. 비구조적인 업무를 어떻게 해요?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라번이 틀려 있고요. 4번 사무자동의 목적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하고 나옵니다. 비용 절감, 생산성은 향상, 질적으로 또 향상이 되어야 되는데요. 어때요? 사무원의 건강증진. 물론 요즘 기업에서는 사무원들의 건강까지도 관리를 해주죠. 뭐 그래서 다이어트에 몇 킬로그램 감량 성공한 사원에게는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회사 자체 내에다가 어떤 헬스장이나 수영장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 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사무원의 건강 증진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회사 기업 경영상의 어떤 문제일 뿐이죠. 여기 사무 자동화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에서 이거 해주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이 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사무 자동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무 자동화는 질적 향상과 비용 절감, 게다가 생산성 향상 이런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5번 사무자동화 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기능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문서화였고요. 정보 활용, 통신 기능. 그런데 분업화 기능 이건 아니죠. 그래서 라원의 분업화 기능
제거하시고요. 주요 기능을 봐주세요. 문서와 정보 활용, 통신. 6번, 사무자동의 기본 요소에 관련된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시면요. 철학 나왔네요. 철학은 사무자동화에 대한 명료한 개념을 파악하고 자동화를 위한 계획 및 실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말한다. 그렇죠? 철학은. 4번, 적절한 장비 활용은 사무자동화를 활성화하고 사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그래서 장비 이큐먼트라는 거 있었죠? 4번, 사무실 내 인간관계는 가시적인 또는 유형적인 시스템이다 라고 나오네요. 보시면 어떤 인간관계가 가시적으로 보이나요? 아니죠.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려 있어요. 그리고 사무자동의 주체는 사람이죠. 다음 7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사무자동화로의 접근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사무자동화라는 것에 대해서 생산성 향상시키기 위한 접근 방법이 아닌 것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갑원에 보시면 사무관리제도의 개선, 나번에 사무환경의 개선, 다번에 정보처리 시스템 확립. 자, 요렇게 세 가지죠. 물론 이 갑원에 나오는 사무관리제도의 개선은요. 어떤 두 가지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조직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제도 확립이라든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이용자 위주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소프트웨어의 개발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8번, 사무실 공간 설계 과정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이것은 저희가 이론 과정에서 특별히 다루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제 자체로 보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공간 배치 계획과 추진 전담반 편성, 의사소통 계획,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9번, 사무자동화 시스템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평가 방법 세 가지였죠. 기억나시나요? 투자 효율 산정법, 상대적 평가법, 그 다음에 정성적인 평가법. 이렇게 세 가지였잖아요. 순서도 똑같네요. 자, 그렇게 보면은 갑원의 코코모 비용 산정법이라고 나오는데요. 얘는 효과평가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비용 산정법이에요. 비용이 얼마나 들지를 미리 계산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갑원이 틀려 있고요. 저희는 나부터 라까지를 확실하게 암기해 두어야 합니다. 10번 사무자동화의 추진 방법 중 전사적인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전사적이다. 벌써 한문으로도 나와주네요. 회사 전체라고 나오죠? 보시면 OA화 사무자동화할 대상이 전 부서, 전 업무, 전 계층에 걸쳐 추진되는 방식이다. 네, 전 맞습니다. 4번 보시면 검토 개시에서 시스템 구축 운영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당연하죠. 전체적으로 다 시스템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4번 보시면 모델 부서를 선정하고 전체를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모델 부서가 나오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 모델 부서를 선정하고 OA화의 요구가 크고 전시 효과가 있는 부서를 우선순위로 한다. 이것은 뭐예요? 부분적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부분, 그 다음 부분 넘어가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 거죠. 자, 요거 틀려 있고요. 라번에 작은 규모나 신설되는 조직에 적당하다. 요거 잘 알아두세요. 11번. 사무자동화 기본 요소 중 어떤 목적 또는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상호 관련성 있는 처리 방법이나 활동 또는 사물의 집합. 단어요. 목적이란 단어하고요. 사물의 집합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활동과 사물의 집합. 요두 가지 알아두셔야 돼요. 목적과 활동 또는 사물의 집합. 그러면 누굴까요? 시스템이죠.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럿이 모여 있는데 한 가지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다. 자, 그래서 답번에 시스템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네 가지 요소도 이름 잘 알아두시고요. 12번. 사무자동화란 사무실 기능을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설명 중 이런 기능과 관계가 적은 것은 쭉 보시면은요. 말도 안 되는 게 하나 들어있죠? 라번에 인간과 종이를 대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인간은 어떻게 대신합니까? 그쵸? 종이는 절약하는 거고. 인간도 감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13번.
사무자동화 추진 시 요구 분석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에 보시면 자동화 기기 기능과 특성에 대한 요구 분석을 하고, 4번에 사용자의 인적 요소에 대한 특성의 분석을 하고, 4번에 기기 도입 후 관리 및 사용 효율화에 대한 분석을 한다. 요거 잘 알아두세요. 자, 요구 분석, 가, 다, 라의 내용을 여러 번 읽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도 이렇게 중요한 문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암기하기 좋은 문제가 있고요. 지금 나온 것처럼 별로 이렇게 자주 나올 것 같지도 않으면서, 암기하기도 힘들고 재미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그냥 요 문제하고 거기에서 옳은 내용들을 한번 읽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14번. 사무 관련 업무 수행 방식 중 상향식 접근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버튼 업 어프로치라고 나오잖아요. 버튼 업 하면은 최하위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죠. 자, 그런데 보시면 가번에 잘 나와 있어요. 기업의 최하부 단위 업무부터 자동화해서 그 효과를 점차 증대시키는 것. 정확한 정의가 되겠죠? 자, 그런데요.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최고 경영자가 요구하는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나와요. 최고 경영자가 원하는 대로 나오려면 탑다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에 관한 설명입니다. 15번. 다음에 보기에서 사무자동화의 추진 단계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장 먼저 분석이 일어나야 되겠죠? 가만히 보시니까요. 지금 1번에 환경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표 설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나서 운영하고 결과 나오고요. 마지막에 평가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 부분에 분석해서 목표 설정하고 계획하고 이제 만들어서 운영하고 평가. 이 순서를 갖다가 그대로 알아두세요. 이것은 거의 모든 시스템에 전반적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분석, 목표, 설계. 아, 계획. 16번. 사무자동화 기술 체계 중 사무실 시스템의 설계와 운영에 관한 기술이 아닌 것은? 자, 로봇가 나오네요. 물론 사무실에 자동적으로 어떤 문서 작성해주고 검색해주고 저장해주는 로봇이 있으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사무실의 로봇 이용 기술은 아니라는 거죠. 로봇을 이용하는 것은요, 이제 공장 자동화 이런 데서 로봇을 많이 이용하죠. 환경공학과 시스템 관리 기술, 조직 관리 기술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17번 기업 내 외부에 자. 내외부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해요. 기업에 있어서 어떤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나오는 개념들이나 시스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기업 내외부에라고 나오고요.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공하고 기업을 관리하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 자, 기업을 관리하는 모든 계층, 관리자들이요. 그래서 MIS가 되겠죠. DSS는 뭔가요? 최고 경영자에게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자, POS도 잘 나오는 것이에요. POS는 뭐죠? Point of Sales라고 해서 판매 시점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MIS, POS, DSS 요세 가지를 잘 알아두시고요. 18번. 다음 중 POS 시스템과 관계 있는 것은 바로 나오고 말았네요. 자, POS 하면은요. Sales Automation이죠. 판매 시점 관리니까요. 19번. 다음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기업 경영에 필요한 모든 자원의 흐름을 언제든지 정확하게 추출하여 기업에서 소요되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치와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기업 나오고요. 자원 나오고요. 전 부분에 걸쳐 있는 경영 자원이라고 나왔고요. 통합정보 시스템. 요 단어 잘 알아두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전 부문. 그러니까 기업 전체. 기업 내부의 전체거든요. 더 확실하게 말하자면. 그 기업의 전 부분에 대한 경영 자원을 최적화된 방법으로 통합하는 통합정보 시스템. 이거 바로 뭐예요? ERP, Enterprise잖아요. 그래서 ERP라는 거잘 보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CRM이 있네요. 얘는 커스터머죠.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나오는 거.
같이 모아두시고요. 20번.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주제지향적이고 통합적이며 시계열적이고 비휘발적인 데이터의 집합. 비휘발적이라는 것은요, 저장해 놓았다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해 놓은 거. 자, 그러면은 의사결정 지원을 돕고요. 저장해 놓은 데이터의 집합, 요거 중요하죠.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 데이터베이스보다 큰 개념이다. 그럼 뭐예요? 데이터 웨어 하우스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저희들이 아직 살펴보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만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사무자동화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사무자동화의 정의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갑원이죠. 사무자동화는 컴퓨터 기술, 통신 기술, 시스템 공학, 행동 과학을 적용한 학문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컴퓨터, 통신, 시스템 공학, 행동 과학 이렇게 네 가지를 적용한 학문 외우셨죠? 요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기술부터 행동 과학까지 적용한 학문은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물어봐도 풀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나번 보세요. 나번. 시스템 과학은 시스템 과학이 어디 있어요? 시스템 공학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시스템 공학은 인간의 행동에 대해 객관적인 원칙을 적용해 조직적으로 제어하는 것을 말한다. 이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라고 나오는 이 설명은요, 행동과학에 관한 것이에요. 문제가 좀, 아니, 말 자체가 좀 이상하죠. 시스템 과학도 이상한 거고, 이 뒤에 나오는 설명은 행동과학이고, 그래서 이 나번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답번하고 라번도 한 번씩 읽어두시기 바라고요. 22번. 다음 중 사무자동화의 배경으로서 사무 자체의 요인인 것은? 자, 사무 자체적으로 어때요? 생산성이 낮다. 어떻게 생산성을 높여보지 못하겠는가? 라고 나왔죠? 나번의 사무 부분의 저생산성입니다. 23번. 사무자동화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목적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생산성. 그래서 질적인 향상과 비용의 절감이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답번에 사무업무의 전산화로 대량의 정보 처리 가능하다. 자, 이것은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목적은 뭐예요? 서비스 향상, 사람 및 조직의 활성화로서 질적 향상 가져오고 비용의 절감이 되는 것이죠. 24번, 사무자동의 목적 중 비용 절감의 3대 요소는 요거 암기하라 그랬죠? 인력, 시간, 자원, 갑원에 나와 있습니다. 인력과 시간과 자원을 절감하겠다. 그래서 자원이라고 말한다면 이제 공간 크기 같은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25번. 사무자동화의 주요 기능 중에서 정보 이용의 고도화로 창조적 활동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능으로 옳은 것은 정보 나오고요. 창조적 활동의 효율을 높이자라고 나오고 있죠. 이것은 정보를 활용하는 기능입니다. 답번에 정보 활용 기능. 26번. 다음 중 사무자동화 시스템의 기본 요소 중 제도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한 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온 모든 것이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 오피스의 공간과 조직과 그 오피스의 워크 이세 가지가 관련이 돼 있는 것이고요. 오피스 활동에 기술 지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 제도하고 관련되지 않은 것은이라고 나왔을 때 관련된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것을 제가 본문에서 짚어드리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문제 자체 내에서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다음 중 사무자동화의 접근 방식의 4대 요소가 아닌 것은? 이 문제 틀리기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면 사무자동화 하면은 비용 절감 딱 떠오르고 생산성 향상 딱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질적인 향상도 가져왔다 그러고. 그런데 보시면은요, 이 비용 절감은요, 접근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용 절감은 어떻게 해요? 목표라는 거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질적인 향상과 그다음에 비용 전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 조직의 정비와 사무 작업의 개혁과 정보 시스템의 확립, 요세 가지 봐두시기 바라고요.
28번, 다음 중 사무실 업무의 기능상 분류로 옳은 것은? 자, 사무실 업무의 기능상 분류도 제가 이런 내용에서 다뤄주지 않았었는데요. 갑원의 단순 사무 기능, 관리 기능, 서비스 기능. 이렇게 세 가지로 기능상으로 분류한다는 걸 보아두세요. 뭐라고요? 단순 사무, 관리, 서비스. 29번. 사무자동화 효과 측정에서 직접 효과가 아닌 간접적인 효과를 토대로 하여 생산 지표를 설정하여 비교하는 방법은? 중요 단어가 뭐라고요? 간접적인이라는 것입니다. 간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뭐예요? 상대적인 효과죠. 자, 그래서 세 가지 종류. 투자 효율 산정, 정성적인 평가, 상대적인 효과.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 알아두시고요. 상대적인 효과는 간접이라는 단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0번. 사무자동화의 추진 방법 중 부분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부분 전개에 굉장히 잘 나오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갑원의 시행착오를 감수할 수 있고 비용과 인력, 시간이 절약된다. 그렇죠. 부분적으로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부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다른 부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감수하고 비용이나 인력, 시간이 절약됩니다. 사무자동화 기기를 시험적으로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적용 분야를 넓혀간다? 기기를 바로 도입한다는 것은요. 기기를 먼저 도입하는 형식이 따로 있었죠. 그래서 요거 틀려 있고요. 부문 시스템이란 말 맞고요. 모델 부서 맞죠. 그래서 이 부분 전개 방식에 대해서 가, 다, 라번 모두 다한 번씩 짚어주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31번. 사무자동화의 성공을 위해 많은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주를 비롯한 경영층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진행하다가요, 돈이 많이 들어요. 시간이 많이 들어요.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요. 포기할까?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은 철학적인 측면입니다. 기업 철학이라고 할까요? 자, 그리고 32번. 사무자동화 추진에 있어서 요구 분석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요구 분석 방법에 있어서 인적 요소, 관리 요소, 처리 요소. 그런데 통신 요소라는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인적 요소, 관리 요소, 처리 요소. 여기 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33번. 사무자동화 수행 방식 중 최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은? 방식 세 가지가 있었죠. 상향식, 하향식, 그 다음에 전사적인 거. 이 전사적인 게 뭐였죠? 상향식과 하향식을 통합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최적의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랬죠. 반면에 하향식이라는 거 있죠. 탑다운 방식. 요 방식은 뭐예요? 경영자, 최고 경영자가 원하는 형태로 최적의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아래 사람들이 이제 반발을 일으킬 수 있어요. 왜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거냐? 막 이러면서. 그런데 상향식 접근 방식을 이용한다면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더 쉽게 어떤 적응이라든지 반발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일어나갈 수가 있겠네요. 34번. 다음 중 사무자동화 계획의 추진에서 컴퓨터와 각종 OA 기기를 연결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 네트워크를 구축한대요. 관리자, 전문가, 실무가가 기기를 공동 활용하는 OA 기기의 활용 개선 단계는 바로 통신망 구축입니다. 자, 요것도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보아두시고요. 35번. 다음 중 정보 시스템의 설계와 운영을 위한 기술적인 체계가 아닌 것은? 자, 저희들이요. 정보 시스템 설계 및 운영 말고요. 통신 시스템 설계 및 운영도 있었어요. 그랬을 때, 세 가지는 정보 시스템인데 하나는 통신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보시는 문제예요. 보시면, 여기 보세요.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라는 것이 통신 시스템의 설계와 운영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처리는 정보 시스템, 데이터 통신은 통신 시스템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6번. 다음 중 과거에 경영 정보 시스템이 구축될 수 없었던 이유로 바르지 못한 것은?
자, 요거 책에는 있었는데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았어요. MIS라는 것 부분에서 요 내용은 한번 책에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가볍게 읽고 지나가시면 되는데요. 갑원부터 같이 읽어보죠. 정보철 기기가 발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MIS의 개발에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었고, MIS는 경영에 있어 정성적인 정보만을 취급하였다. 자, 요게 바르지 못한, 특히 문항에서요, 이 만을 취급하였다. 요런 거 나오면은, 네, 틀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MIS 개발이 전문가에게만 위임되었다. 그래서 구축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37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무슨 상품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팔렸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상품이 판매되는 시점에서 판매 정보를 수집해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무엇이죠? 네, POS, Point of Sales죠. 이런 식으로 이 POS는 다양하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세일즈 오토메이션하고 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용어 자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들을 풀어봤는데요. 저희들이 본문 학습에서 했던 내용이 그대로 문제가 나온 것도 있고요. 또는 다뤄보지 않은 내용도 있었는데요. 중요도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 이거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이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본문에서 한번 더 봐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 중요하지 않게, 여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그 문제 자체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넘어가셔도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